들었어요. 그래서 닌텐도를 시작하면 꼭 한다는 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꼭 닮은 귀여운 친구로, 네? 그럼 가보시죠! 와! 오늘 참고로 나라가 닌텐도 미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오늘 직원분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라가 리모컨 조작하는 것이 조금 서툴다 보니까 네, 직원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의 성별을 먼저 선택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여자로 할게요. 네, 여자! 얼굴부터 지금 쭉쭉쭉쭉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본격 버추얼의 버추얼 만들기 나라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아 얼굴, 네 나라 어떤 게 어울릴까요? 동그란 얼굴? 조금 뾰족한 얼굴? 나라 요즘에 아무래도 집에만 있어서 조금 포동포동해졌으니까 좀 동그란 얼굴 중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동그란 얼굴 밑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 동그란 얼굴 양심적으로 이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얼굴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얼굴, 네 볼에 발그레 혹은 화장을 할 수 있군요. 첫 번째 이 발그레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그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그레들이 있는데 오호호 이 발그레도 있고요. 아, 수영! 수영! 와! 야성적인 모습! 옆에도 수영! 와, 이거 나름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다시 두 번째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네, 그 발그레로 갈게요. 네, 귀여운 게 좋군요. 네, 다음으로 가주세요. 되게 디테일한 뭐가 있으려나? 연륜 있는 모습들. 오, 이건 뭔가 눈이 되게 딱 부리부리한 느낌이군요. 나라는 없는 것이 좋아요, 일단. 네, 그리고 다음 컬러. 나라 어느 게 좀 어울릴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오호. 오,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나라는 뭔가 그래도 보통 닌텐도로는 좀 건강한 그런 뭔가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하니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운동하면 주로 빨개지는 홍익 인간이니까 나라는 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명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이 빨간색 홍익 인간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헤어스타일 나라 머리랑 비슷한 굉장히 우와 근데 머리 스타일이 진짜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군요. 색깔이 갈색이라서 되게 다 뭔가 약간 초코송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머리 모양이 진짜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우와 나라 머리랑 약간 이게 약간 비슷한 여기 이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일단 나라는 이 머리 이걸로 할까? 저 옆에도 한쪽으로 묶은 머리가 이건 말고 밑에요. 옆에 이거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닌가? 이쪽 머리로 해야겠네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했던 때 아무래도 그 머리가 아하 네 옆에 아까 그 머리도 회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뒤에 있군요. 하 나라는 아까 그 머리로 할게요. 나라랑 비슷하게 생긴 때 이 머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색깔 분홍색 핫핑크 분홍색으로 어느 게 좋을까요? 왼쪽으로 이 머리요. 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 네 이 머리로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썹이라 나라 눈썹 나라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네 나라 눈썹 거의 굉장히 있는 둥 없는 둥 느낌이니까 되게 파격적인 거 좋아하시나 저희 직원분께서 되게 굉장히 파격적인 걸 좋아하시네요. 네 하지만 나라는 평범한 눈썹으로 하겠습니다. 네 평범한 눈썹이요. 네 좋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좀 멀리 있나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거의 이렇게 일자에 가까운 느낌이니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색깔은
역시나 똑같은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초코요? 네. 눈? 네. 누나? 근데 되게 지금 지금까지 만든 나라 뭔가 되게 무섭네요. 왜 하나 있지? 네? 다른? 뭐 올라가지? 누나? 누나들 눈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 있고 반짝거리는 이런 예쁜 만화 주인공 같은 눈도 있고 나라는 뭔가 그 위에 눈이요. 이게 좋아요. 뭔가 좋습니다. 나라는 이런 승부욕이 있는 눈이 좋아요. 이 눈으로 하겠습니다. 운동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쵸. 눈썹에 너무 붙어있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군요. 네, 좋아요. 그리고 너무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 정도가 좋겠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네? 남의 눈을 지금 왔다 갔다. 그리고 눈동자는 역시나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무서운데? 그리고 코는 이 정도니까 코는 이런 느낌이니까 밑에 코는 어떤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그럼 여러 가지 코가 있지만 저 위에 세모로 된 코도 해봐주세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나라 세모코 하겠습니다. 세모코 뭔가 마음에 들어요. 세모코 좋네. 딱 좋네. 너무 올라가. 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네. 귀여운 거 맞잖아요, 피디님. 귀엽구만. 뭐 해골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해골이 어딨어요? 귀엽구만. 입은 웃는 입도 있고. 웃는 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입을 다물고. 웃는 세 번째 무난한 입으로 할게요. 네. 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춤을 춘다고 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네 웃는 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수염은 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점도 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평범한 나라의 모습. 체형! 체형은, 들으시는 거죠? 네, 요 정도 느낌의, 네, 표준 체형이니까요, 나라는. 표준입니다. 네, 뚱뚱하지도 날씬하지도 않은 표준 체형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은 쓰지 않았으니까요. 요 정도로 하고, 나라는 역시 핑크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닉네임은 영어만 되는 건가? 아니겠죠? 영어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나라 쳐주세요. 네, 쳐주셨습니다. 네, 나라! 네, 나라의 미와! 와! 표정, 포즈! 엄청 다양한, 우와! 역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포즈는 뭐가 있죠? 와! 저기 누가 있는 게 좋아요? 날로 먹는 누워있는 느낌. 네, 좋습니다. 배경도 고를 수 있어요? 와! 배경은 뭔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봄이니까 노란색으로 돼. 네, 이것으로 완성입니다. 네, 나라의 내면의 닮은 귀여운 친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본격 버추얼 캐릭터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앞으로 네 이 친구로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재미있는 경험들을 이 친구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의 오늘 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네, 이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할 나라의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본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